바닥이 없었는데. 합천에 카페 갤러리 이제 갤러리 카페 체인점 하나 생긴다고 천장에 붙이려고 그때 바닥에 주워 놓은 거. 산이 아니고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무거워요. 아까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는 한 10톤 넘어갈 거예요. 그냥 건물 지을 때부터 볼트를 천장에다가 콘크리트에서 밀어넣어놨죠. 처음에 저 끝에 구멍 없었죠? 있었어요 지금.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뚫은 쪽으로 원래는 큰 작품이 있어서 지금 합하는 작품 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큰 게 하나 있다가 작아지면서 다시 합하는 작게 나온 중이었지. 무엇을 박으신 다음에 구부려서 이렇게 나무에 딱 붙게끔 박아서 나무가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갈고 다 간 다음에 이제 태우는 거죠. 가신 다음에 태우는 거예요? 네, 이게 태울 때 산소하고 고압하고 같이 하면은 산소도 고압 털고 막 이런 하면은 온도 빠르지. 숯이 바로바로 막 날아가고 어느 정도 탄지 보이지. 그냥 불만 갖다 대면은 숯만 두꺼워지고 깊이가 안 보이니까 고압 바람을 막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날아가니까 어느 정도 두께 어느 정도 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딩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이거 요 정도 가는 건 미리 갈아야지. 이게 떠 있으면은 갈면서 못이 떨리거든요. 아... 그라인딩 할 때.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에 이제 광 내는 것만. 광만 따로? 이거는 직원들한테 그냥 너 가족 친구 이름 만든 매식으로 마음대로 적어라. 아무 데나 적어라. 버려놓고 그냥 그대로 못 박으라 시키는 거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패턴만 이렇게 꺼지고 매식으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꺼주면은 그리고 못 크기가 있으니까 100mm, 뭐 90mm, 뭐 200mm, 뭐 크기를 정해주죠. 방향은 알아서 해라. 뭐 아니면 한 방향으로 해라. 뭐 마구잡이로 해라. 뭐 좀 직선이 많게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만 좀. 이런 것도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받지 않나요? 느낌을 받든지 뭐 이게 뭐 사진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어디서 이렇게 받죠? 모르겠어요. 그 이 못 작업은 분명히 내가 기억나는 게 밑에 작업장 있을 때 좀 어두운데 계단이 옆에 하나 있었어요. 2층, 그러니까 쪽, 2층,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저쪽 구석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볼 때 빨리 막 넘기다 보면은, 뭐 괜찮은 게 있었는 것 같은데? 그림책 같은 거 보면은, 다시 펴보면 영 아니잖아요. 확 가버리잖아요. 그때는 다시 펴보면 안 돼요. 막 넘길 때 딴 거 같은데 하면 그걸 상상을 쫓아가야지 내가 만들어냈을지. 그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뭐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바로 확인하러 갔으면은 아 그래 물방울이네 알았을 거 그냥 끝났을 텐데 아 저런 느낌을 작업으로 하면 괜찮겠다 거기서 계단 오르락 내락 하면서 가까이 안 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지. 누구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그림을 뒤집어 놨는데 오 이거 누구 작품이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작업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연히 뭔가 나오는 게 그렇고 뭐 그리고 다른 작업들은 그냥 난 위에 오브제들은 그냥 사물 보고 그 사물에 맞게끔 하죠.
나뭇가지가 가늘면 가는 거에 어울리는 작업, 뭐 굵은 건 굵은 거에 어울리는 작업.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재료에 따라서 그때그때? 네, 이제 단순한 형태를 많이 일단 고집하고, 복잡한, 이게 뭐 돌을 매달아도 막 사람 모양으로 매단다든지, 뭐 그 집 모양으로 매단다든지 이런 건 싫고, 그냥 단순한, 제일 처음 했던 게 이런 통로로 대학 4학년 때 한 2m 매달았다가 졸업작품 전에 줄을 매달은. 가장 단순한 것도 먼저 하게 되더라고. 근데 작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무채색에 막 무거운 그림 그리다가도 나이가 70, 80 넘어가면 막 꽃그림 그리고 컬러풀해지고 이게 굉장히 이뻐지거든요. 이게 노인들이 꽃무늬 있는 옷을 좋아하는 이유가 장식성이 들어가서 내가 나무로 뭐 의자도 만들고 이상한 거 다 만드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변한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젊었을 때 이를 만들라고 누가 얘기해도 난 안 만들었을 것 같거든, 그때는. 근데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곡 만들기도 바빴으니까 곡만 해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서 바뀐 것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어느 순간 일상에서 번쩍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이 창의력 뭐 얘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할 게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변해요. 그 미국의 큰 회사들은 월급은 꽉꽉 주면서 출근하지 마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 사람 진짜 괴롭히는 거라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내가 뭘 하라고 시키면 그걸 쫓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놀아라 그러면은 그때는 지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 약속도 잡지 말고 하여튼 어쨌든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만 없으면은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때는 재밌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런 목적 없이 판다, 뭐,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필요 없고 뭐 돈이 엄청나게 많다 내가 뭐. 그리고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없다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가장 새로운 게 나오지. 이게 애들 뭐 체험학습 한다고 여기 가서 뭘 뭐 재료 들고 막 다 거의 다 만들어진 거 들고 하는 거는 창의력 굉장히 망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노는 게 나지. 그러니까 책을 쫙 뭐 보거나 남의 선실을 쫙 보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박혀서 음악 뭐 표절 시비 붙고 하는 게 자기는 정말로 새로운 거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들은 게 무의식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쯤 기억 못한 게 나오니까 표절인지도 모르고 표절을 하게 되는 거지. 부분 표절하게 되는 게 작품도 똑같아요. 많이 보면은 그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가 무의식 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아이디어 좋은데 하고 했는데 언젠가 옛날에 봤던 거고 너무 다른 작품이 있는 거지. 미술관 같은데 뭐 어쨌든 기술은 배워야 되지만은 나머지는 안 보여요. 또 올라가서. 다른 작품, 뭐 좋은 작품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아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나는 뭐 개인 자기 취향이지. 그 작품이 내 것보다 더 좋다 그러면 실망감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작가는 다른 후배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작가는 겸손하면 안 된다. 자만해야 된다. 누구 뭐 롤 모델이 있던데 누구 어떤 작가를 좋아한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래야 자기만의 작품을 해 나가지. 나는 어떤 작가가 좋아, 뭐 누구 좋아 이런 생각부터 없어야 돼. 오롯이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약간 선배들한테 좀 그만해도 괜찮으니까 자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처음부터 가격 같은 거 뭐 남들 100만 원 팔 때 막 1000만 원 뭐 몇 천만 원 붙여 나면 어차피 안 팔리는데 폭은 나잖아 그게. 어차피 안 팔려요. 팔릴까 해서 가격 조정하다 보면 나중에 가격 올리지를 못해요. 남들은 보통 뭐 700만 원 800만 원 뭐 이제 뭐 처음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10배 이상 훨씬 더 크게 세게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 다음에 그 버티는 게 훨씬 편해요. 가격 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야 좀 하다 보면 팔리기 시작하다 보면. 또 가격이 비싸면 실제 왜 비싸지? 그리고 약간 좀 다르게 봐주는 것도 있어요. 뭔가 있나? 경적을 불러놓으셨다가 후회하신 적이 있으세요? 더 받을까? 이런 게 있더라고. 내가 두바이에 그 기둥 말고 다른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큰 게 있어서 전 세계 7명 작가한테 지명 공모를 했는데 그 부르즈 칼리파 있는 그 주변 그 타운 전체가 한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모든 빌딩을 다. MR이라는 회사인데 그것을 의뢰가 들어와서 최종 이제 PT하고 가서 막 브리핑하고 했는데 나는 정찰제처럼 가격이 다른 갤러리들하고 하는 가격이 있으니까 정해지가 있다고 가격이. 그걸 이 사람들이 돈 많다고 내가 가격을 갑자기 띄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뭐 공을 큰 걸 7개를 세우는데 다 해도 10m밖에 안 돼. 12억이야, 가격이. 120억인 같으면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네. 그 사람들이 12억짜리 갖다 놓고 자기 그 도시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창피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그리고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냥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뭐, 핑계는 두바이오가 몇 년 전에 반딱 날 때 그때 딱 캔슬됐는데 캔슬된 거지. 내가 중간에 뭐 로비를 좀 바라는 사람이 있어. 난 그래 안 한다. 사실은 가격도 문제가 있고 해도 일당 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짓이고 어쨌든 거기 작품 설치하고 나면은 위상은 확 뛸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다음에 기회 있겠지 하고 그냥 없애버려. 그 후회라기보다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작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작품 가격 가지고 작가를 평가하지, 작품성 가지고 평가, 뭐, 누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처음에 이름을 알리게? 조금씩 뭐 달라지는 거지, 전시하고. 대한민국 워낙 이게 좁으니까 미술계 뭐 미대 졸업하고 좀 개인전 몇 번 하면 다들 뭐 미술계 안에서는 다 아니까 밖에서 문제지. 밖에 나가면 다 뭐 아직 뭐 완전 무명이고 뭐 외국에 전시 한두 번 하고 왔다고 뭐 외국 뭐 세계적인 작가의 작관자인데 택도 없는 소리. 졸업하고 4년 만에 미술의 전당에 전시하시려고 그게 내가 첫 대관전인데 대관도 거기는 심사를 하더라고. 그러고 원로들을 우수로 전시를 해주는데 전시 기간이 인사동은 보통 일주일이고 예술연당은 10일 단위로 대관을 하는데 여기 한 150만인 같으면 여기는 300만원이고 여기만 한 보통 20평 30평 같으면 여기는 180평이에요 예술연당. 그 큰 데다 그냥 뒤밀었지. 뭐 방법이 있나. 포트폴리오만 사진만 뭐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서류 심사를 하니까 나이도 젊고 한 뭐 첫 개인전인데 누가 해주겠어요. 그냥 일단 그동안 작업했던 거 그때 1년에 내가 뭐 몇백 개 혼자서 스태프 혼자서 하고 할 때 몇백 작품씩 했으니까 그 사진 다 하는 거지.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질보다 양으로 해가지고 몇몇인데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첫 개인전을 160평짜리 요게 저쪽 공간이 더 있는데 60평짜리 3개꼴이니까 정확히 실평수가 180평이었어요 그때. 돌 작품, 뭐, 낙엽도 있었고, 뭐, 나무 작품, 뭐, 웬만한 거 다 있었고, 못 작은 말고는 웬만한 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두 번째, 운이, 쟤는 운이 뭐 좋았던 게, 그 전 시가, 첫 전 시가 좀 크고, 그런 데서 나오니까 두 번째 전시할 때, 동아일보 인민미술관에서 초대전을 한 달 하게 됐고, 세 번째 큰 원화랑이라고, 강남에 전적으로 상업화랑에 가서 처음 이제 작품 좀 팔려보나 했는데, 그때도 안 팔리고, 뭐, 그렇게 하다가, 졸업하고 5년 만에 첫 번째 개인전하고, 4년 후에 두 번째 개인전하고, 3년 후에 세 번째 개인전하고, 2년 후에 네 번째 개인전하고, 그 다음 또 1년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또 1년에 두 번, 뭐, 1년에 세 번, 1년에 여섯 번까지 한 적이 있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만은. 이제 50회가 넘었는데, 개인전 좀 안 하려고 이제 기억이 오픈했으니까, 그 상업,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화랑하고 작가하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같이 엮여서 나갔는데, 화랑이 그런 역할을 못해요. 일반 컬렉터들이 작가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바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엔 작가를 찾을 수 없었고, 뭐 연락도, 작가들도 컬렉터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필요 없고, 화랑이 점점 힘들어져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화랑을 거치지 않고 작가와 컬렉터가 바로 하는 시대가 아마 분명히 올 거고, 지금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됐고, 기존에 하던 화랑들 작품 다 걷어들이고, 이제 다 끝내려고 이렇게. 지금 한두 개 남았어요. 한두 개. 다 정리되면은, 이어서 판매도 직접 하고, 이제 직접 만나고, 그렇게. 선생님, 저희 첫 작품을 언제, 얼마나 하셨어요? 제일. 처음 이제 세 번째 개인전 할 때 그 원화랑이라고 아직 나이 돌아가셨을 건데 예전에 오래된 화랑인데 옛날부터 거기서 할 때 좀 큰 작품 못 작품 하나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나 매입해 준 게 있어요. 그거는 내 작품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그 갤러리 사장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하고 친해. 그래서 자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니까 하나 사준 게 있고 그 다음 부산에서 네 번째 개인전 할 때 뭐 그건 나도 모르는 블랙터가 작품 하나, 제일 큰 작품 하나 이게. 그게 처음 판매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국립현대 미술관 같은 거는 반값도 안 쳐주니까, 미술관에서. 그때 한번 팔아봤다 이거지. 1년, 몇 년 만에 한번 팔고 몇 년 동안 그대로 또 안 팔리는 거지. 그때부터 계속 팔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두바이 있는 거 그게 6억, 판매가가 6억인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조건이 5대 5니까, 작가가 3억, 그래. 3억짜리 몇 개 있어요. 아, 작가, 내가 받은 게 5억까지, 5억 2천까지는 있어봐. 저 판교역에 보면 저 스텐 나무 세 그루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제일 비싸게 나왔다. 개인전, 큰 개인전을 하시면서, 이제 뭐, 기사, 뭐,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좀 충격적이었던 평가가 있었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그 평론가들이, 특히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하는 말은, 평론가들, 친한 사람들도 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을 안 해요. 평론가, 기자들하고는 의도적으로 좀 안 친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 인맥 관계를 지하면은. 그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좀 가급적이면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사람들 하는 말이지 내 작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 밤새 얘기해도 딴 얘기하고 앉아있고 뭐. 일단은 보면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작품을 하시면서 뭐, 우러러 보시는 가까운 분이나 인정받고 싶은, 그게 뭐, 가까운 가족이라거나 친구라는가 아니면 다른 작가분이 있으셨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있어도 없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없었어요. 작품 좋네 하는 경우는 있죠. 외국에 다니다 보면은. 난 아니시 카푸, 내하고 작업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작가 작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작가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존경스럽다 이런 건 아니지. 아까 1년에 뭐 한 6번도 개인전 하셨다고 같은 작품으로 나가는데 다르죠. 네. 그때 뭐
한 작품 많이 할 때는 1년에 270몇 개씩 뭐 몇 년 그렇게 만들어낸 적이 있으니까 17명씩 있고 스텝 있고 뭐. 나는 첫 개인전 때 말고는 이렇게 전시에 임박해서 막 작업하고 그랬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해나가다가 하던 걸 그냥. 그리고 조그만한 상업 갤러리 같은 전시는 그냥 작업장 있는 사진 다 찍어서 다 이렇게 요만하게 해가지고 사진 프린트 뽑아 오라 해서 그 그냥 칼로 잘라서 이렇게 나눠요. 이건 이화랑 이건 이화랑 그때 보내라 그러면 개인전 그렇게 하려면 뭐 하루에 한 두세 개씩 해요. 그 발송 날짜가 뭐 겹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부담 가지면은 내가 좀 첫 개인전 때부터 좀 달랐던 게 전시장을 모형을 만들었어요. 50분의 1, 뭐 아니면 100분의 1, 전시장 벽 높이하고 다 해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작품 모형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보는 항상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 조각은 공간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또 뭐 호텔 같은 데는 벽면 색깔이 어떤지 그런 거, 그 벽 높이, 이런 주변 여건이 작품을 완전히 또 다르게 하니까 그걸 굉장히 살피죠. 또 어떤 경우는 문 사이즈 체크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안 들어가서 문이 작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이대에서 요 옆으로 가입시다. 여기 앉아서 의자도 있으니까 어쩌다가 그냥 중고 하나 사게 됐어요. 난 음악 아니요 음악 나 안 좋아해. 오는 사람들이 하도 음악 얘기했었어.